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 아기상어 올리.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어? 어? 저게 뭐지? 컵케이크잖아. 맛있어 보이는데. 뭐라? 여기 편지가 놓여 있어. 상어 가족에게. 저번에 도둑질한 건 미안해. 이건 사과의 의미로 우리가 만든 컵케이크야. 맛있게 먹어줘. 그리고 우리의 사과를 받아줘. 올리, 어? 뭐하니? 엄마, 이것 봐요. 도둑 상어 가족이 우리 집 앞에 컵케이크를 놓고 갔어요. 어? 저번에 도둑질한 거 미안하다고 어. 편지도 써두었고요. 그러니? 우와, 냄새가 정말 좋은걸. 안에 들어가서 가족들이랑 다 같이 나눠 먹자.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아, 액추! 아, 치! 뭐지? 몸이 이상해.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올리, 그 컵케이크 먹으면 안 돼! 어떡해! 이 컵케이크를 먹고 가족들이 모두 작아져 버렸어! 친구들, 아무래도 도둑 상어 가족이 우리한테 작아지는 독이 든 컵케이크를 준 것 같아. 어떡하지? 뭐? 내 뒤에 도둑 상어 가족이 있다고? 도둑 상어 가족! 당장 우리 가족들을 원래대로 돌려줘! 우리 미다니! 어디 맛 좀 봐라! 후! 안 돼! 그만해! 어디 한번 가족들을 원래대로 돌려보라지. 친구들, 어떡하지? 가족들이 집 안에 있는 것은 확실한데 너무 작아져 버려서 찾기가 힘들 것 같아. 아, 핑크퐁이라면 해결책을 알지도 몰라. 도움을 요청해보자. 핑크퐁, 도와줘! 아기 상어야,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도둑 상어 가족이 준 컵케이크를 먹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청 작아져 버렸어. 뭐? 가족들은 다들 괜찮으셔? 도둑 상어 가족이 입김으로 날려버려서 모두 어딨는지 모르겠어. 걱정 마, 아기 상어야. 내가 몸이 다시 커지는 컵케이크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어. 우선 내가 돋보기를 가져다 줄게. 작아진 가족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와, 고마워, 핑크퐁. 아기 상어야, 응? 많이 기다렸지? 나도 어서 컵케이크를 만들어 볼게. 가족들이 많이 무서워하고 있을 테니 어서 모두를 찾아줘. 고마워, 핑크퐁. 친구들, 나랑 같이 가족들을 찾아줘. 아이 참, 어딨지? 여길 한번 볼까? 파란색이 잔뜩 있어. 아빠 상어가 있을지도 몰라.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파란색 꼬리? 아빠? 포크였구나. 찔리지 않게 조심조심. 그럼 혹시 이 파란색 꼬리가 아빠 상어? 어. 찾았다! 아빠 상어다! 아빠,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어요? 난 괜찮아, 올리. 찾아줘서 고마워. 다행이에요. 어서 다른 가족들을 찾으러 가요.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여긴 아무도 없는 걸까? 아빠, 우리 한번 다른 곳부터 볼까요? 그래. 어? 어, 친구들! 인형의 집이 방금 흔들거렸지 않아? 여길 한번 볼까? 우와,
여기 분홍색 물건이 가득해. 친구들 말처럼 엄마 상어가 여기 있을지도 몰라. 엄마 상어 어디 있나? 분홍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여기 있다! 엄마 상어! 에이, 인형의 거울이잖아. 원래대로 돌려놔야지. 그렇다면 대체 엄마 상어는 어디 있을까? 혹시 저 침대 뒤에 있는 분홍색 꼬리일까? 찾았다! 엄마 상어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나는 괜찮단다. 찾아줘서 고마워.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엄마, 아빠, 우리 얼른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야 해요. 어서 다른 방으로 가봐요. 또 어디에 할머니,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까? 여기? 여기? 욕조에 보글보글 거품이 가득한데 여기도 한번 볼까? 우와! 여기에 주황색 물건이 가득해! 여기 어딘가에 할머니가 계실지도 몰라.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 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주황색 꼬리다! 할머니 상어가 확실해! 아, 윌리엄이잖아? 너 여기서 뭐해? 나? 그냥 목욕하고 있던 중이었어. 아하, 그렇구나. 그렇다면 둘 중 어떤 꼬리가 할머니 상어의 꼬리일까? 주황색 꼬리! 확실해! 할머니 상어의 꼬리야! 자! 찾았다! 할머니 상어! 찾아줘서 고맙구나, 아기 상어야! 할머니도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이제 할아버지 상어만 찾으면 돼요! 어서 가요! 마지막으로 어디에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까? 거실은 너무 넓어서 찾기 힘들 것 같아. 아? 혹시 저 서랍장 앞? 초록색 물건이 가득한 걸 보니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지도 몰라. 한번 가보자, 친구들.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꼬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이번엔 한 번에 찾았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위험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으세요? 에구구, 난 괜찮다. 오랜만에 힘을 썼더니 조금 허리가 아픈 것뿐이란다. 휴... 깜짝 놀랐네.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찾아서 다행이에요. 아기 상어야, 어? 나왔어. 핑크퐁이다. 어서 같이 나가봐요. 자, 여기 마법의 컵케이크를 만들어 왔어요. 이걸 먹으면 원래 크기로 돌아갈 거예요. 고마워, 핑크퐁. 어서 먹어보자꾸나. 우리 모두 돌아왔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올리, 우리 괜찮아. 모두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모두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맞아. 아기 상어와 핑크퐁 덕분에 더 위험해지지 않고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었어. 고마워, 핑크퐁. 고마워, 아기 상어. 우리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 혼자 찾지 못했을 거예요. 친구들, 고마워. 고마워, 친구들. 아차,
핑크퐁과 친구들이 우릴 도와줬으니까 오늘은 나 아빠 상어가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게. 같이 맛있게 먹자. 우와, 아빠 최고! 친구들, 어서 가보자! 핑크퐁 영상 재밌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